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7월 27일 현재 시간 17시 4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쪽 진도 명품관에서 이쪽을 하고 오늘의 이제 주목적인 쌍계사하고 울림산방을 들리고자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매표소인데 기본 요금은 2,000원이고 오후 6시 30분까지 예, 이렇게 9시부터 돼 있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조선시대 말기 화가인 소치허련 선생님들이 말년에 그림을 그렸던 곳인데 화실로 첨첨첨 주위에 봉우리가 어울려져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핀 듯한 구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쪽에 이제 세상이 알려지면서 그런 이름이 됐으면서 선생의 본명이 이제 양천 다는 마힐 호는 소치면 초명은 하유고 20대 해남 둔수사의 초이선사에게 학문을 입히고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그 서화를 배워 일세를 풍미로 남종화의 대기가 됐고 시서와 화세 화에 뛰어난 삼절을 칭송받는 그런 작품을 강한 느낌을 주는 감필산초가 드러내고 또 문화의 일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간단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봐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인 2,000원 하고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예, 관람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 우리 일행들이 또 이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진도 역사관하고 소치기념관 두 가지 코스인데 오른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관리사무소 규모는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녀보면서 괜찮은 감상을 느끼고 풍경이 역시 아름답습니다. 온무가 항상 좀 끼어 있으면서 하고 요즘 백일홍 잔디밭 이 조경들이 상당히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 소치 문학관 미술관도 같이 있고 또한 작품도 같이 전시해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또 구매하시고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이 이제 날씨 관계상 오전에 비가 좀 왔지만 오히려 비가 온 후에 녹음이 짙어진 모습은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더 정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갖고 있고요. 안쪽으로는 하여튼 음무가 낀 이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즈넉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일행들이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동을 쭉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는 이제 소치기념관, 진도 역사관 및 금봉전시관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소치기념관 쪽으로 이따가 나올 예정이고 진도 역사관 쪽으로 같이 해서 쭉 한번 볼 예정입니다. 비가 오느라 상당히 습하기도 좀 하지만은 그러고 인해서 무더웠던 날씨를 잠시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봄철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가을철의 아름다운 모습이 배경이 주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지점에 와서 기념관을 좀 들려보고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안에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